자, 이번에는 9월 28일 이건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예제를 열어놓으시고요. 자, 문제에서는 1번 소스를 가지고 400, 500 사이즈에 혹은 400, 높이 500 사이즈에 이미지를 작업을 합니다. 자, 먼저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400에 500에 해상도 72, RGB 색상에 8비트, 배경색은 흰색으로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전체 선택하시고 Ctrl A, 복사, Ctrl C, 붙여넣기는 새 문서에다가 Ctrl V 하셔서 붙여넣어 주시고요. 문서 모양대로 Ctrl T 누르셔가지고 문서 모양대로 크기 조절과 위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가 별을 복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별을 복제하셔서 하단에다가 하나 더 붙여넣어 주시고요. 위치 이동해 주고, 그 다음에 감탄나무 모양과 리본 모양을 만드시고 글자 쓰는 거네요. 빨리 한번 해보죠. 먼저 별 선택하실 때는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이 선택됐고, 벗어난 지점은 Alt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직선, 지금 이거와 같이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Ctrl V 하셔서 위치 이동하실 때는 이동 도구로 위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이동하셔서 놔두시고요. 다음, 감탕 모양 도구.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 나무를 찾습니다. 예, 중간쯤에 있습니다. 감탕나무라고 해서 모양이 있는데, 감탕나무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일단은 Shift키 누르고 하나 그리십시오. 색상은 색상 피커 여셔가지고 지시한 대로 FF 하셔서 하나 그려주시고, 노란색이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외부 광선 주시고, 확인. 한개더 복제해야 되죠? 한개더 복제하시고, 같은 모양이니까 복제하셔서, 노란색 위치 오른쪽 하단 당겨내시고, Ctrl T 누르셔서 회전도 주시고, 다음 위쪽에 있던 그 모양은요, 색상 피커 여셔가지고 FF6600입니다. 주황색의 색상을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 도구 선택하셔서 크기랑 위치를 맞춰 주십시오. 다음 밑에 리본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 리본 모양을 찾으셔가지고 그려주십니다. 나비 매듭 리본이라고 있습니다. 나비 매듭 리본. 자, 또 역시나 Shift키 누르셔가지고 하나 그려주시고, 색상은 흰색입니다. 색상
색상 피커에서 흰색 지정하시고 확인.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들어갔네요. 그림자 효과 확인. 위치나 크기는 이동 도구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회전과 크기 그 다음에 위치 다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 글 써보겠습니다. 문자가 보시면은 세로로 글이 써여져 있어요. 세로로 글이 쓰는 방법은 세로 쓰기 하셔도 되고 한 글자씩 엔터 쳐가면서 써도 되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세로 글쓰기로 한번 해보죠. 문자 도구 선택하시면 세로 문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로 문자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클릭하시고 글을 씁니다. 글 적으신 다음에 역시 이동 도구 선택 문자 패널 여셔가지고 글꼴은 궁서 선택하시고 크기는 34포인트 색상은 339999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선 들어가셔서 2픽셀이고요. 흰색입니다. 색상은 흰색. 그리고 경사와 엠보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다 됐으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이름은 수원번호랑 이름이랑 문제번호 주시고 PSD 파일로 저장하시고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웹용으로 저장도 해줍니다. JPG 파일로 웹용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문서 폴더 안에 있는 GTQ 폴더 안에서 저장하십시오.